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꽃의 아름다움과 전통 소바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 산지에서는 수확 시기 전에 메밀꽃을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전통 소바 체험 교실을 개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메밀 산지에서 막국수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 소바 체험 교실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국수와 소바는 각각 다른 맛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메밀 산지의 자랑이 된 시원한 물 막국수와 달콤한 양념 막국수를 먹고 소바 체험 교실에서는 전통 수타 소바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부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메밀을 재료로 소바를 만드는 체험은 새삼 농부의 노고를 떠올리게 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청, 시청과 메밀꽃과 열매를 재료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주민들 모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과 주차장을 더욱 개선하여 쾌적한 여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시대이니만큼 메밀꽃과 자연을 만끽하는 프로그램도 좋고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유니크한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밀 막국수와 전통 소바 체험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자연스럽게 내보이고 홍보하며 여행객들이 지역을 기억해주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 상품입니다. 국내 메밀 산지에서 누가 먼저 나설지 알 수 없지만 크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미래가 유망한 관광 사업입니다. 도시나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소바 체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바 체험 공간은 소박하지만 일반 주방하고는 또 다른 매력적인 분위기로 관광객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밀꽃을 보는 즐거움과 열매를 만지고 메밀국수를 만들 수 있다면 메밀꽃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는 아름다운 것과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있는 메밀 산지는 소바 체험 교실을 여는 것만으로 미래가 든든할 것입니다. 메밀꽃뿐만 아니라 메밀로 만든 전통 소바는 지역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메밀, 음식, 국수집들과 공존하게 됩니다. 순한 맛의 소바와 함께 깊고 시원한 육수의 물막국수와 고소한 맛의 양념, 막국수 집들이 자연스럽게 메밀 여행을 풍요롭게 해주는 코스가 됩니다. 메밀 산지의 주인공인 메밀꽃과 메밀가루를 사용해 직접 소바를 만드는 체험은 지역을 생생히 경험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색다른 경험은 아들에게 이어지고 손자와 함께하는 여행 코스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10년 안에 소바 체험과 막국수 8개를 먹는 미션을 완수한다면 관광객에게 국수 인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예쁜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접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소바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는 작은 노력입니다. 메밀의 하얀 꽃잎이 모여 아름다운 군락을 이루듯 여행객 한 분 한 분이 우리 지역을 밝히는 소중한 꽃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